중국 갑조리그 9라운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한 게임 뉴스인데요. 한중 1인자 간의 대결에서 완승을 거둔 신진서 구단, 허재 구단을 166수 만에 불결승으로 제압했다. 올해 외국 기사들을 상대로 18승 2패, 90% 승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개월 만에 만난 거죠. 지난 농심 신라멘베 본선 13국에서 만나고 그때 이긴 이후 다시 또 이겼습니다. 오늘 봐도 특히 완승이었기 때문에 허재 구단으로서는 굉장히 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대국장 모습이죠. 오늘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4명만 뒀습니다. 바둑을 보면 신진서 구단이 2시간의 제한 시간에서도 13분 51초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다 쓰지도 않고 이겼다는 얘기를 보면 허재 구단이 이제 마지막 1분 초였거든요.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이 계속 유리했다. 중간에 많이 좀그 좁혀진 때가 있지만, 집으로는 그렇지만, 승률에서는 계속 90% 가깝게 유지를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승률 그래프인데, 쭉 신진서 구단이 이렇게 돼서 한 번도 50%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이 오늘 완승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네, 박주환 구단이 이제 오늘 속기 전에 출전을 했는데요. 리친청 구단한테 100으로 7집판, 요거는 이제 한국식인 거고, 중국의 공식 기록은 6집판을 졌습니다. 상대 전적은 2승 2패. 리친청 구단이 속기는 워낙 잘 두기 때문에 뭐 박주환 구단이 속기에서 지는 거는 이상한 일은 아닌데 그래도 오늘 바둑이 굉장히 좀 좋았던 적이 꽤 있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패배다 이렇게 생각하기 듭니다. 그리고 강도현 구단은 펑리아웃 8단에서 역전패 당했고 김명훈 구단은 이에 쇼가나 5단이라는 신예 기사한테 지존간 유리한 끝에 이제 완승을 거뒀습니다. 대집반은 맨 끝에 조금 양보를 한것 같아요. 원래 좀더 유리했었거든요. 자, 이렇게 돼서 오늘 8명 중에서 4명만 출전해갖고 전 강도현 구단이 이기는 줄 알고 3승 1패가 될줄 알았는데 2승 2패. 그래서 통산 승률이 30승 29패로 그냥 50% 간신히 넘기는 그런 수준이에요. 오늘 변상일, 신민준, 김지석, 이재현 선수는 5도 제외로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용 구단은 오늘 삼성화재배 예선을 뒀기 때문에 나올 수 없었고 변상일, 신민준, 김지석 여기까지는 삼성화재배 그 시드를 다 받았기 때문에 김명훈하고 이재현만 삼성화재배 예선을 두고 있는 중인데 김명훈 구단은 오늘 바둑을 위해서 하루 땡겨서 뒀어요. 어저께 오늘 예선 대국을. 그래서 여기 출전할 수 있었고 이재용 구단은 뭐 5도 제외가 이재용 구단의 대구 일정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닌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오늘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수들은 뭐 부진하다든가 아니면 상대 팀이 좀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출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명훈 구단 오늘 이기면서 3승 6패가 됐고요. 강동현 구단은 오늘 지면서 6승 3패가 됐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나라 선수들 이렇게 성적이 나와 있고 수보 항저우 신진서 구단 있는 팀이 독보적으로 1등을 앞서 나가고 있고요. 신민중 구단팀, 변상일 구단팀. 선전은 지금 8등으로 간신히 지금 여기 턱걸이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나머지 선수 팀들, 요 4명이 있는 팀은 좀 하위권에 있습니다, 아직. 자, 요거 우리나라에 올라와 있는 기사고요. 중국 기사 한번 보겠습니다. 갑조에서 신지서와 커제한테 이겼다. 그래서 수보얼 항저우가 점수 1등에 올라와 있다. 이런 얘기죠. 점수까지 보시면 수보 황저우가 22점, 예, 장수팀 여기 미위팅 구단이 있는 팀인데 21점. 요 장수팀은 미위팅 구단이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아랫 장수로 나오는 천센 선수가 오늘까지 이기면서 8승 1패입니다. 그래서 예, 그 천센 선수의 공이 컸고 오늘은 또 미위팅이 또 잘했죠. 그래서 총 승수는 25승, 23승. 그리고 청뚜가 19점, 르자오, 신민중 구장 있는 팀이 17점. 롱웨이 밍청 항저우, 여기 16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확실히 우리나라 상위권에 있는 랭킹 1, 2, 3, 4위가 있는 팀들이 랭킹 성적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요번에 9라운드는 홈팀과 어웨이팀으로 이렇게 구분지어서 했어요. 그래서 수보얼 항저우와 샨전 롱하이의 팀은 수보얼 항저우가 그 홈팀입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샨전 롱하이가 홈팀이었다면 박주환 구단을 주장으로 내보냈겠죠.
그러면은 신지서 구단이 주장으로 못 나오니까. 그렇게 했을 확률이 높은데, 신지서 구단이 주장으로 나오니까 할수 없이 화재 구단이 주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박주환 구단이 용병이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요 바둑이 항저우에는 이게 천원 따샤, 이게 천원이라는 기원이 있습니다. 이게 항저우 기원이 중국 기원, 북경에 있는 중국 본원, 거기보다도 훨씬 더 건물이 좋거든요. 이 천원 따샤라는 이 건물이 항저우 기원이 있는 그 건물인데, 거기 대국장에서 했다라는 얘기는 수보헐 항저우가 봄팀이란 얘기죠. 그래서 올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화재하고 신진에서의 주장전을 많이 기대를 했을 텐데, 화재가 이제 흥을 잡고 도갑구성, 이제 특별히 화재가 뭐 이렇게 실수한 거 이런 게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쭉 져서 신진서 화재한테 이제 3연승을 거뒀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온 겁니다. 요거는 이제 미니팀하고 판테이 팀. 요 앞팀이 주장 그 홈팀인 것 같아요. 장수 팀에서 미니팀하고 판테이하고 랭킹 높은 기사들끼리 주장전을 펼쳤는데 미니팀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 천시현 선수가 지금 8승 1패예요. 굉장히 잘하고 있죠. 리친천 구단도 8승 1패입니다. 8승 중에서 7번이 7승이 속기전에서 이긴 거니까 그러니까 수보랑조는 신진서와 속기의 리친청 둘만 있어도 상위권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당이페이가 역시 속기를 잘 둬서 투샤오이하고 당이페이가 두 명이 이겼지만 미위팅하고 천시엔이 이겨서 주장승으로 이쪽이 2점을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롱의 밍청항저우 롱의 밍청하우가 항저우가 변상일 구단이 있는 팀인데. 이 상해 청일 청년 팀이 을주에서 올라온 팀이니까 약하다고 보고 변상일 선수를 오늘 기용을 안 했다가 이 예장신과 왕춘휘한테 지면서 2점밖에 못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변상일 구단을 기용을 했어야죠. 변상일 구단이 이 팀에 누구하고도 질 선수가 없어요. 그럼 변상일 구단이 있었으면 3승 할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3점 가져올 수 있는데. 돈 아끼느라고 2점밖에 못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라싸기원 팀 천야호의 강동윤 이 8구 쌍포가 모두 지면서 이 마올루이롱 혼자 이긴 라싸 팀이 장시 진달래 환경보호팀한테 1대 3으로 졌습니다. 강동윤 구단이 오늘 진게 많이 아쉽죠. 굉장히 유리했었는데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취조 랑커 팀은 이 카이펑 바둑교육팀이 이게 이재용 구단이 있는 팀인데. 요 팀에서는 김지석 구단을 고용할 수도 있는데 이 팀이 엄청 약한 팀이거든요. 지금 꼴찌 팀이니까 이 팀하고 만나면 뭐 지겠어 하고 뺐죠. 그랬는데도 4대 0으로 이겼으니까 뭐돈 아꼈습니다. 취조 랑커 팀 잘했어요. 저장 팀하고 텐진 창민싱이 요번에 취조 랑컵의 세계 대회 예선전은 통과했어요. 창민싱이 개인전은 그렇게 해놓고 단체전에서는 퉁몽체한테 이겼는데. 셰어라우가 이제 주장전에서 슈자이한테 졌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돼서 이제 2대2가 되니까 주장에서 슈자이 이긴 이쪽이 2점 가져가고 텐진이 1점 가져갔습니다. 민생 신용카드 베이징 팀에서는 빠니니 장유이자한테 역전패를 당하면서 2대2인데 주장전. 르자오 팀이 요 베이징 신용카드 팀이 지금 그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그래서 신민준을 뺐어요. 돈 아낀다고. 그랬더니 2점밖에 못 가져갔잖아요. 한명더 신민준 구단 고용했으면 요 정도 나왔을 것 같은데 3점 가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요? 뭐 민생 신용카드 베이징 입장에서는 1점이라도 얻은 게 어디냐 이렇게 될수 있겠죠. 상해 건규학원은 리웨이칭이 오늘 주장전에서 리시안 하오한테 저격을 당해서 왕싱하 혼자 양대신을 이겼는데 1대 3으로 졌습니다. 자, 이래서 아까 이런 순위가 나오게 된 거예요. 수보어랑조, 장수, 미유팅, 청뚜, 판팅이 당이페이, 르자오, 신민준팀, 롱이 밍청항조, 변상일 딩하오팀, 장시신달래, 이게 굿자오팀, 그리고 저장, 그리고 션전로마가 박정환 커제팀입니다. 요런 팀들이 이렇게 성적을 했고요. 우리가 궁금한 건 중국 반응이죠. 중국 반응 아래로 내려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중국 반응 댓글인데요. 표면적인 패인은 흙을 진 거다. 화재 얘기하는 겁니다. 화재가 진 이유는 흙을 잡았기 때문에 진 거다. 근데 실제상으로는
완전히 압도당한 그런 바둑이었다. 그래서 승률이 일찌감치부터 이렇게 뚝 떨어져 갖고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올라가지 못했다. 그래서 이 완전히 어떤 반격하는 그런 힘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보도된 그 기사 글에는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두 사람의 실력의 차이는 이미 상당히 깊어진 것 같다. 그랬더니 요 댓글이 너무 재밌어요. 요 댓글이 제가 오늘 댓글 중에 제일 재밌습니다. 어우, 신진석한테 감사하게도 아주 바쁜 와중에 틈틈이 시간을 내서 대학생 기사인 커제한테 한 수씩 기도대국을 도주고 있어. 이런 얘기라고 했죠. 대학생 기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생한테 한 수씩 신진서가 바쁜 와중에 지도해주고 있어서 참 고맙다. 이런 얘기를 이제 썼습니다. 커제는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신진서하고의 차이는 이미 상당히 떨어져 있다. 그래서 바둑계라는 것이 원래 본 정신을 저걸 다 집중을 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 바둑 말고 딴 일에 이렇게 딴 눈을 판다면, 그 한눈을 판다면, 허재는 이번 생애에서 얻은 성과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8관으로 그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보월항조에서는 샤오신, 신진서가 주장이고, 리친청이 속기를 두면 기본적으로 무적이다. 그래서 금년 갑조리그에서의 우승은 당연히 이들일 것이다. 수보월항조다.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레인샤오와 셰커까지 있기 때문에 적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신화바둑의 댓글이고요. 예우바둑 한번 보겠습니다. 갑조 제9라운드 수보월항조가 이겼다. 충돌해서 이겼다. 아, 장수가 계속해서 강공을 하면서 2등으로 올라와 있고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요 기사들은 금방 얘기한 거 비슷비슷합니다. 이게 천야호에 있는 팀에 와서 한 건가 보죠. 강동현 구단. 예, 요번에는 그 홈앤어웨이 시기이기 때문에 그 한쪽이 다 모여서 둔게 아니라 홈팀이 있는 쪽으로 어웨이 팀이 가서 나눠서 뒀습니다. 그러니까는 동시에 진행된 게 아니라 각자 대국이나 이런 것도 다 떨어진 곳에서 진행이 된 거죠. 여덟 군데로 모여서 바둑을 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국장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수보월 항저우에 있는 항저우 팀이 대국장이 좋아요. 그게 굉장히 좋습니다. 몇번 가봤는데 아주 좋은 대국장을 갖고 있어요. 자, 이런 기사들이 이제 올라와 있고 역시 궁금한 건 우리는 댓글이죠.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국장도 뭐 다른 것도 잘해놨네요. 수보월항조가 있는 그 항저우 기원팀은 호텔 건물 대국장 자체가 좋은 거고 안에 나머지 건물 이외의 곳은 중국의 다른 대국장소들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괜찮죠. 아, 그래서 허재가 2016년하고 2017년 요때 그 이세돌을 상대로 얼마나 비아냥거리는 말을 많이 했냐. 그랬더니 지금은 어떻게 됐지? 몇년 지나지 않아갖고 저 모양이 됐다. 신진서가 그렇게 비아냥거리고 그 기본적으로 그런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괜찮은 거지. 신진서는 말을 예의 있게 한다. 신진서가 만약에 막 약올리거나 그랬으면 아마 열받아서 죽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때 이세돌하고 허재하고 대국을 할때 이세돌 구단이 이길 확률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5대5겠죠 뭐. 그랬더니 허재가 무슨 5대5야 내가 95고 이세돌이 5지 뭐 이런 식으로 자극하는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세돌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세돌이 아예 어릴 때는 원래 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이세돌은 무서워 넘겼는데 신진서는 허재한테 그런 식의 발언을 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신진서는 예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약올리는 말을 그가 했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는 분명히 한국말을 모를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건데 만약에
그 유명한 기사가 그런 이상한 말을 했다고 한다면은 누군가 번역해서 올렸겠지, 인터넷상에. 근데 신진서는 큰 입을 갖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큰 입이라는 거막 떠들어대는 그런 이상한 말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는 항상 말할 때 분수를 지켜서 그걸 초과하지 않게 예의 있게 말을 한다. 라고 해서 신진서는 이상한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왕은 무적이다. 모두 굴복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 바둑 팬들이 보기에도 우리나라에서만 그 커제를 좀 매너가 나쁘고 뭐라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중국 바둑 팬들조차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매너가 나쁜 거를 그 커제가 신진서한테만 했겠습니까? 중국 내에서도 뭔가 그런 행동이 있으니까 그 비비 꼬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아, 그때 지난번에 커제가 주장전을 왜안 나오고 박정원이 주장으로 나가냐 하고 중국의 해설자한테 인터넷상에서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해설자가 커제가 지 맘대로 하는 거지. 지가 오더 짠데.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비꼰 말을 했는데, 커제가 오더를 짤 권한이 없습니다. 오더는 러시아 코치가 하는 거예요. 그 팀에 스웨도 있고, 세계대회로 우승한 경력이 이런 대선배들이 있는데, 커제가 러시아를 무시하고선 그렇게 오더를 내가 짜겠다. 이런 말을 할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커제하고 러시아는 나이 차이가 한 20살 가까이 차이 나거든요. 그리고 코치가 그렇게 함부로 선수가 무시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선수 팀을 관리하는 감독, 단장, 코치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상의를 하게 돼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 팀의 예산을 다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커제가 돈 주는 사람들, 코치를 무시한다? 잘 몰라서 하는 얘기고 그때 그 중국의 해설자 그런 식으로 말을 한 거는 그냥 비꼰 겁니다. 허재가 얄미우니까 다른 중국 프로 기사들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허재와 탕웨이싱이 매너 나쁘다? 이게 아니에요. 중국 내에서는 탕웨이싱과 허재에 대해서 매너 나쁜 얘기를 중국 내에서도 프로 기사들 사이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선수들 승률 그런 표현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9라운드까지 된건 결과표인데요. 지난번 거에다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신진서보다 이제 5승 2패, 주장자 3승 2패. 점점 승률이 올라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오늘 박정환 구단 져서 6승 3패, 주장전 2승 1패. 강동원 구단과 박정환 구단 두 명만 똑같이 성적을 가고 있어요. 6승 3패, 6승 3패, 2승 1패, 2승 1패. 거기다가 이제 김명훈 구단까지 3명이 9판을 다 출전한 우리나라 8명의 용병 중에서 3명이 그런데 김명훈 구단은 오늘 이기면 이제 3승 6패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상일, 신민준, 김지석, 이재현 구단은 오늘 출전을 못했죠. 그래서 30승 29패. 주장전은 현재 우리나라 선수들이 11승 13패입니다. 그리고 허재는 오늘 지면서 4승 5패가 됐고 주장전은 특히 1승 5패입니다. 다음번에 어쩌면 10라운드 때 커제를 주장해서 또 뺄지도 모르겠어요. 한국 팀이 있는 팀이랑 해서 주장전에 어웨이 경기 뭐 이런 거로 커제가 주장전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 한 박정원과 커제 중에서 누가 주장전에 나올지 오늘 박정원도 졌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감은 없지 않아 있긴 하네요. 10라운드는 이제 8월 30일 날 하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 참이 시연전 롱화도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펜팅에는 오늘 미이팅한테 졌는데 뭐 여기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고 입지아오가 점점 살아나고 있죠. 6승 3패 주장전입니다. 다. 그리고 양딘신은 오늘 지면서 5승 4패. 점점 양딘신보다는 리시안하우 쪽으로 주장을 바꿔가고 있는 추세예요. 최근에는 리시안하우가 양딘신 대신에 주장전으로 나와서 3연승 중입니다. 주장으로 3연승이니까 리시안하우가 잘하고 있는 거죠. 8승 1패예요. 4승 1위입니다. 여기 리친청과 천시행하고 같이 다승 8승 1패로 다승 1위인데 리친청하고 천시행은 주장전이 없잖아요. 근데 리시아나오는 주장전 3승 1패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미이팅은 5승 4패, 다시 50% 넘겼고요. 딩하오 6승 3패, 셰커도 6승 3패.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셰커의 특이점은 주장전에서는 4승을 하고 있다. 신진서가 주장을 안 나온 4판. 그거, 셰커가 주장전에 나와서 다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류웨이칭은 오늘 져서 7승 2패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장전에서만 나왔지만, 주장전 2패째가 돼서 4승 1위에서 물러났죠. 그리고 셰어라오, 주장전만 나오고 있는데 4승 5패. 황일승이 좀 얄미운 거죠. 쉽게 얘기해서. 당일팽이는 7승 2패. 황일승한테 이겼습니다. 당일팽이도 아주 잘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왕싱하오 6승 3패. 잘하고 있습니다. 요런 식. 그 밑에 여기 이야마 유타와 슈아홍, 일본과 대만 선수들은 여기 출전을 못했죠. 이야마 유타는 뭐 오늘 일본에서 일본 명인전 도전 1국을 뒀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중국 9라운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10라운드는 8월 30일 화요일 날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